Times. 네, 1년에 한 대씩 자기 시그니처가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부럽습니다. 네, 마크 트레몬티 정말 시그니처 참 많이 더했는데 또 뭐 대단히 달라지는 것도 아니에요. 네. 그 조 보나마스 같은 경우에는 온갖 종류로 기타가 다 나오잖아요. 네. 뭐 막 레스폴 형태도 있고 뭐 세미 할로도 있고 막 스트레이트 형태도 있고 막 진짜 온갖 형태가 다 나오기 때문에 와, 이 사람은 진짜 정말 다양하게 시그니처를 만드는구나 라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뭐 나와도 아 이번에는 또 이런 걸 했네? 뭐 이런 걸 했네? 이런 느낌인데 트레몬티 맨날 똑같은 건데 왜 이렇게 자주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보면은 지금 저희가 2019년에도 하나 있었고 20년에도 하나 있었고 올해 또 하나가 있는데 그럼 보면은 20년도 건 확실히 달라요. 얘는 마크 트레몬티 스탠다드거든요. 시그니처인데 탑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 얘는 완전히 좀 민자 얘는 그거로 확연한 차이가 있는데 2019년에 했던 마크 트레몬티가 사실 지금 오늘 하는 마크 트레몬티랑 거의 똑같아요. 탑도 메이플 비니어탑 지금처럼 똑같이 올라가 있고요. 사실 그때는 이제 그레이 블랙이라고 색상이 나왔었고 이번에는 차콜 버스트라고 나와 있는데 그때 교영 씨랑 같이 했거든요. 근데 저희가 리뷰를 다시 보면 아니 색상이 똑같아요 그래갖고 그레이 블랙이나 차콜 버스트나 그냥 말만 바꾼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고 픽업이 좀 다른데 그때 이제 지브라였고 이번에는 지브라가 아닌데 실제로 픽업은 트레몬티 S 두 개로 똑같습니다. 아 색깔만 다르고 그 도대체 차이가 뭔가? 근데 이건 어쨌든 2021 PRS SE라고 새로 출시된 거기 때문에 네, 뭐. 아마도 그냥 뭔가 그 목재가 뭐 근데 목재 똑같거든요. 예, 마호가니 구성도 예. 사실 뭐가 달라졌는지는 PRS만 아는 네. 그런 느낌이 아닐까. 뭐 실제로 눈에 보이는 걸로 지브라밖에 없고요. 네. 그리고 말이 달라진 건 색상밖에 없는데 그것도 저희가 육안으로 확인했을 때는 동일하다는 거. 네, 그때는 스커드 시스템이 없을 때였는데 네. 2019년 9월 선생님은 최적화된 기름량, 교영 씨는 모던이라는 이름의 장르에 모두 잘 어울린다. 저는 가장 성실한 개인톤에서 8.5, 9.0, 9.0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2020년에 썼던 마크 트레몬티 시그니처 같은 경우는 이제 107만 8천원으로 가성비가 좀 좋게 나왔었잖아요. 그때 선생님이랑 저랑 둘이 했었는데 선생님은 맞는 간장, 저는 공든탑이 무너졌다 이렇게 들었네요. 오늘은 이제 마크 트레몬티 2021 PRS SE 모델인데 이건 118만원으로 또 그 저희 2019년도보다 가격이 또 오히려 내려갔어요. 네, 이것도 가성비는 조금 좋아진 것 같아요. 네, 조금. 그때는 128만원이었는데 지금은 118만원 커스텀 24에 비해서 10만원이 저렴한 가격입니다. 자 바로 스펙 살펴볼게요. 118만원의 가격,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고요. 전장은 98cm, 무게는 3.94kg로 굉장히 무겁습니다. 이 마크 트레몬티의 특징이죠. 두께도 두꺼워요. 46으로 옆면이 떨어지고 실제로 두께는 50mm까지 갑니다. 네, 12프레트 뜰레는 76mm, 탑에는 베벨드 메이플, 플레임 메이플 비니어 탑이 올라가 있습니다. 마호가니 바디에 마호가니 와이드 씬넥이고요. PRS 디자인드 튜너, 그리고 너트 너비는 43mm입니다. 네, 지판은 로즈우드 버드 인레이가 들어가 있고요. 오. 스케일 길이는 635mm, 프렛은 22프렛까지 있습니다. 트레몬티의 S 픽업이 두 개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2 볼륨, 2 톤, 3웨이 픽업 셀렉터입니다. PRS 페이텐티드 트레몰로 브릿지에 트램 업 루트. 네. 네. 약간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자,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팬더 앰프고요. 오. 제일 우렁차. 마샬에서도 배음 거의 없이 그냥 직구네요.
사람이랑 얘기하면 되게 재미없겠다. 저녁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어, 딱 그럴 거야. 듀얼리스트. 하니까 그 개인감은 되게 좋아요 진짜. 어우 레드락인데 막 브릿지 쪽으로 한번. 강렬하네요. 이 마크 트레모제 사실 이거 하려고 쓰는 거예요. 이거 하려고. 그걸, 이 리프 톤. 예. 강력합니다. 마샬이 들어볼게요. 마샬도 해보고 가보죠 뭐. 와. 아 시원해. 야 아, 이거 진짜 시원하다. 오우. 개인은 진짜 마크 트레모제 대단합니다. 짱이네 짱. 이거 뭐 저녁 맛있게 드셨어요? 그러면 어, 어. 이런 느낌이고 이런 느낌인데 왜 자꾸 그러와 강력합니다. 네. 자 좀 강한 반주에 붙여서 들어볼게요. 좀 더 와봐. 시원한 마크 트레몬티의 개인톤 잘 들어봤습니다. 아, 이게 뭐 이거 하려고 뭐 쓰는 이거 거지, 하려고 뭐. 쓰는 거죠? 최적화된 기름량, 뭐 가장 성실한 개인톤, 네. 뭐 이런 한줄 평이 네, 나오는 그렇죠. 이유가 있어요. 네, 선생님부터 또 한줄 평 드리겠습니다. 2021 개인왕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2021 개인왕 네. 그렇습니다. 네. 뭐 마크 트레몬티는 뭐 그렇게 쓰는 거죠. 네.
저는 한줄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선생님 말씀하셨던 그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그 네. 약간 역할극이 좀 인상 깊게 나와갖고 네. 개인 톤 좋아요? 아!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스쿼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선생님 사운드 23, 짜잔. 가성비 15, 편의성 15, 디자인 13, 총점 66점 나왔고요. 네, 저는 사운드 24, 그리고 가성비 15 동이라고요. 그리고 좀 편의성 뭐 딱히 편안한 느낌이 네, 뭐 있는 건 아니라서 13, 좀 약간 무겁고요. 네, 디자인 12 해서 총점 64점 드렸습니다. 평균은 65점. 두둥. 자, 이렇게 무난한 점수가 나왔습니다. 사실 이게 지금 사운드랑 가성비는 괜찮게 나왔거든요. 네. 근데 이제 편의성과 디자인에서 딱히 뭐, 네, 뭐 대단히 뭐 별 볼 일 없어서 별 볼 일 없어요. 이게 뭐 그렇습니다. 네. 네. 네, 정말 개인을 위한 기타, 가장 개인적인 기타. 네, 마크 트레몬티 시그니처. 내년에 또 나오겠죠? 예. 네, 내년에 또 만나기로 예. 하고 네,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자크 마이어스가 할 건데 자크 마이어스도 예전에 했어요. 예. PRS는 낸 거 또 내고 낸 거 또 내고 내년에 나오고 후년에 나오고 약간 이런 그 뭔가 자주 내는 좀 그런, 네, 그런 게 있나 봐요. 네, 최근에 좀 많이 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네, 다음 시간에 자크 마이어스 시그니처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